뭐 그렇게 예전에는 자주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최근에는 지역권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역권은 보면 알겠지만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양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지역권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뭐 거의 뭐 지역권을 틀리는 것은 거의 없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상린관계하고 이렇게 이제 지역권을 비교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역권은요, 인접해도 되고, 그다음에 격지, 떨어져 있어도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인접해 있을 때는 보통 상린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권을 많이 주장하죠. 상린관계는 어쩔 수 없이 합의가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는 다 지역권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다고 보자 말이죠. 이렇게요. 떨어져 있으면 여기가 이제 길이 있죠. 이것을 이제 공로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게 이제 갑의 토지를 이것을 뭐란다? 요역지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을을 승역지라고 얘기하죠. 이 승역지를 뭐란다? 지역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 지역권 설정자요. 그 다음에 이 요역지를 뭐란다? 지역권자라고 얘기하죠. 이 요역지의 소유자, 소유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누구냐면 지상권자, 그다음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이런 사람들도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길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들어갈 길이 없죠? 여기서 이제 길을 내달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행 지역권. 그래서 우리가 통행 지역권에서는 이 지역권이라는 것은 오로지 요역지만을 위해서, 즉, 이 토지 전부를 위해서 여기다가 길을 낸다 이 말이죠. 남의 토지에다가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하는 것이죠. 자기 토지 위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뭐할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분리할 수 없다. 언제나 같이. 그다음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하잖아요.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하죠. 그러면 지역권도 당연히요, 같이 이전을 하죠. 누구한테? 병한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약정이 없을 때요.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소유권, 요역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지역권도 같이 이전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전하죠. 여기서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보통 이제 물권의 경우는 이전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지역권의 경우는 등기가 없어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이 지역권은, 요역지는요, 반드시 이 토지 전부를 위해서 해야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일필지 토지 전부이어야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승역지는요, 이렇게 일부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전부여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여도 된다의 특징은 뭐죠? 일부여도 된다. 이 말의 특징은 승역지에는 수 개의 지역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수 개의 지역권이 있을 수 있다. 승역지에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여기 통행지역권 있잖아요. 이 통행지역권에 취득시효가 있거든요. 이 통행지역권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승역지에다가 이 땅에다가 길을 자기가 하여 갑이 스스로 여기다 통로를 개설을 해. 길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몇년 동안 걸어 다니면 20년이요. 그러면 이 토지를요, 이 길을 영원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면 그걸 통행지역권이라고 하죠. 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먼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표현돼야 돼, 표현.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되고요. 몇 년이죠? 20년이 돼야 돼, 20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요? 요역지 소유자가. 이 말이 중요해.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요. 어디에다가요? 승역지 상해. 승역지 상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를 개설. 이세 마디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요, 면적간이요, 20년간. 그랬을 때 우리는 통행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통행 지역권 했잖아요. 여기서 통행 지역권을 봤으면, 먼저 이제 우리가 또뭘 보냐면 여기서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불가분 그러면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요역지죠? 이걸 요역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역지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가 뭐다? 승역지죠? 이렇게 승역지가 있는데요. 여기 승역지에 이렇게 통로를 개설하죠.
우리 이것을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갑하고 을하고 세 사람이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이 승역지에다가 통행 지역권, 통로를 개설했단 말이죠. 그러면 통로를 개설했을 때 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경우하고 여기 상실하는 경우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럼 우리가 취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서 취득한다는 것은 갑을 병이 있죠.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열리면 권리를 취득한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소멸시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정한 시간이 열리면 권리가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되도록이면 소멸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권리니까 권리는 취득은 쉬어도 소멸은 어렵게 소멸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권리가 어때요? 어디가 악어 히포카주처럼 길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취득은 쉽게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한 사람이 이게 중요해. 키워드가 1인이에요. 한 사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다른 사람도. 여기는요 소멸이죠. 소멸은 한 사람의 권리가 소멸하면 모두의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원한테 뭐가 돼야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가 중요해요. 여기는 1인이고 여기는 전원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요. 여기 소멸은 어떻게 돼요? 나쁜 거죠. 권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되도록이면 어렵게 소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멸을 중단을 시킨다. 그럼 이것을 뭐란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이 말이죠. 이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을 중단시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물권법에서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린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몇 년의 소멸시효다?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점유권은 본래 자체가 점유는 점유하면 권리가 있고 여기에 점유를 상실하면 그 자리에서 점유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으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은요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은 뭐죠? 피담보 채권이 있죠. 그러니까 채권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물권은 언제나 종된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전세권은 최장 존속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 우리가 소멸시효는 20년이 걸려야 되는데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하는데 지역권은 10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10년의 기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20년간 뭐죠? 지역권의 전속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논리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에 걸린 것은 지상권, 지역권인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소멸시효에 걸린 것은 용익물권이 있죠.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왜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니까요. 그래서 전원이 소멸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이고요. 여기는요, 취득시효요. 그럼 취득시효가죠. 취득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취득을 중단한다. 그럼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중단해야 돼요. 전원이 중단해야 돼요. 전원에게 중단이 돼야 중단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항상 반대로 보면 되죠. 취득은 좋은 거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모두가 취득된다. 소멸은 나쁜 거죠. 소멸은 한 사람이 소멸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원에게 소멸돼야 소멸된다. 소멸을요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중단시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멸을 중단시키는 건 좋은 거니까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모두가 중단된다. 그런데 취득하는 걸 중단시키면요 다시 또 다른 데다 통로를 개설하고 또 몇 년이 흘려야 돼요? 또 20년이 또 흘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취득을 중단시키는 것은 나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원이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토지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요역지라고 하죠. 요역지고요. 요구하는 땅이죠. 여기서요 승역지죠. 승나가는 땅이죠. 승역지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죠. 통로가요. 통로가 이렇게 개설됐죠. 요역지고 승역지고. 그럼 이게 통로가 개설되는데 이 승역지 소유자 의리한 사람이 자기가 이 통로를 포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죠. 포장. 그래서 포장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 을이 여기 이 갑을 위해서 갑을 위해서 자기 땅에다가 통로를 개설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포장 의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를 매수한 사람 병 있죠. 병도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을은 부담하는데 을이 이 토지를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통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의무를 부담았는데 이 땅이 땅값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총해가지고요. 포장을 하니까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값을 위해서 자기 땅에다가 통로를 개설해가지고 포장을 해준다 했는데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의뢰한 사람이 이 토지 있죠. 이 토지 부분을 갑한테 너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가져. 그러면 이 땅이 이제 눕게 된다? 가볍게 되는 거죠. 가볍게. 그럼 이 경우 이것을 뭐 된다? 너 가져. 이것을 다른 말로 지역권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지역권은 뭐냐? 지역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게 지역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예요? 이 의뢰한 사람이 이 땅을요, 감 너 가져 그랬죠? 그럼 이제 갑의 입장 봤을 때 이건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에 자기가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걸 지역권의 위기인데 이 지역권의 위기에 의해서 혼동,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지역권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포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장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역권의 위기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권을 보면 지역권은 소유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로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다음에 등기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래 이 지역권은요. 지상권과 더불어 무상위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상위 원칙이기 때문에요. 지역권은 지로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역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또 뭐가 달라요? 상린관계가 다르죠.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뭘 한다?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린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고 소유권에 내재되어 있어. 그런데 지역권은 등기를 하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한 뭐가 된다? 물권이 된다 이런 말이고 첫 번째요. 그다음 두 번째요. 존속 기간이 문제가 돼요. 존속 기간이요. 이 존속 기간은 예를 들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있잖아요.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이 규정돼 있죠. 30년, 15년, 5년 이렇게요. 그다음에 전세권은요. 어떻게 되냐? 좀 이따 보겠지만 건물은 최단 1년이고 최장 몇 년이다? 10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요, 지역권은요, 지역권은요, 규정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지역권은 존속기간이 몇 년이다가는 규정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역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30년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점유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이 점유하느냐 해서 여기요,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죠. 지상권은 점유하고 전세권 점유하죠. 그런데 지역권은요,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은 두 가지가 없죠. 첫 번째 뭐가 없다? 점유보호청권.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에 대한 뭐가 없다? 반환청권. 지역권에 대한 반환청권이 없어. 반환청권이 없고, 점유보호청권이 없죠. 뭐를 못하니까? 점유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 이제, 목적의 한정성이요. 목적의 한정성 여부, 이렇게 한정, 목적이 한정되어 있냐, 이 말이죠. 여기요,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죠. 여기요, 지상권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상권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또는 수목을 만다, 소유.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공작물하고 수목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는 안 된다? 농사 짓기 위해서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 일정한 목적. 그러면 이 일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목적이 비한정성이다. 비한정성이라는 것은 목적이 한정되지 않고 이것저것 온 동네 거 다 된다, 이 말이죠. 지역권은요? 전세권은 뭐죠? 전세권은 그것은 용도에 쫓아, 이렇게 돼요. 용도에 쫓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반드시 그 용도 외에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는 무슨 용도로?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 아파트를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무실을 쓰고 있다거나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기서 무슨 뭐 간에 수공업을 한다거나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술집을 한다거나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요, 전세의 목적은 그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서만 사용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겠죠? 이것을 뭐란다? 용도에 쫓아. 이것을 소유하겠어. 이것을 목적이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요, 지역권은요,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뭐냐?
지역권은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는데 희한하게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용수 지역권에서 용수 지역권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서 후순이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후순위는 선순위를 방해하면 안 돼. 그럼 누가 1번이라는 거예요? 선순위가 1번이란 말이죠. 원래 우리가요, 점유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점유. 점유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 그것을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독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둘이가요, 만약에 뭐가 또, 우리가 인간관계로면 둘이 혼인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혼인신고 하면 둘이 부부죠. 부부면 다른 사람하고 또 혼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독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다른 어디죠? 뭐 이슬람 국가처럼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유한다고 하는 것은 독점이다, 배타적이다. 나 혼자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용수 지역권이 있죠. 용수 지역권은 후순위가 있고 뭐가 있다? 선순위가 있죠. 후순위는 선순위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요, 지역권하고 지상권하고 이제 전세권하고 가끔 가다가 뭐가 나오냐? 섞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뭐를 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를 하죠. 점유하니까 반환청권이 있죠. 그런데 지역권은 뭐가 없다? 반환청권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세 개의 약간의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요. 우리가 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요역지 소유자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역권 보셔요. 지역권 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역권을 보시면 자, 지역권의 의미, 법적 성질. 지금요, 여기요, 64로 봐요. 노트 가지고 있어, 64. 봤어요? 자, 지역권의 의미, 법적 성질 되어있죠? 자, 지역권의 일정한 목적이에요. 일정한 목적, 옆에 뭐라고 나왔죠? 목적의 비한정성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게 되어있죠?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하게 이용하는 권리고요. 이번 지역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 있다. 그런데 원칙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원칙이다. 맨 끝에 와서 무상원칙 이렇게요. 그래서 무상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지역권은요, 뭐를 위해서죠?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그런데 지금 3번에 뭐라고 나왔죠? 도자기 생산업자라고 되어 있네. 도자기 생산업자. 이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알겠죠? 사람을 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사람, 인자를 써서, 맨 끝에 와서 인력권, 사람 입장에 있어서 인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인여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안 돼요. 화가를 위해서. 알겠죠? 안 된단 말이죠. 자, 3번은요. 4번은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을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봐봐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 우리가 점유하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다? 아까 점유는 뭐라고 그랬죠? 나 혼자만 이 말이죠. 근데 점유하지 않는다 말은 여럿이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다가 뭐를 설치했어. 설치하면 그건 요역지 소유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승역지 소유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역지 소유자는요, 자기가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남이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타인이 설치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비용을 부담해야 되냐 돼? 해야 되죠. 이걸 뭐라 한다? 이 지금 여러분 4번에다가 맨 뭐죠? 제목에다 써. 옆에다가 4번에다가 공용적 성격 이렇게요. 공용적 성, 공용이 뭐죠? 공동으로 같이 사용한다. 하지만, 뭐는요? 사용 이익은 뭘 한다? 배입하죠? 부담해야 돼. 그래서 비용은 부담해야 된다. 맨 끝에 비용 부담이 나왔죠? 자, 5번은요.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되죠? 아까 얘기했죠?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줄고,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뭐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그건 방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걸 우리 말한다? 배타적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6번 너무너무 중요해요. 6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여기요. 잠깐 여기 지워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네 가지를 무조건 알고 있죠. 주된 권리, 정된 권리는 무조건 네 가지를 무조건 알아라. 뭐가 있죠? 여기요.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갖다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있어. 알겠죠? 전유 부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순서로 보는 거죠. 요역지에 뭐가 있어?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이요. 전세금에 뭐가 있어? 전세권이 있죠. 피담보 채권에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어. 알겠죠? 전유 부분에 뭐가 있어? 대지 사용권이 있어.
대지 사용권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로 봐봐요.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이거.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된이요. 여기를 여러분 뭐라 한다?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된 권리요. 어? 그럼 어떻게 돼?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뭐 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분리 양도가 안 돼요. 분리 양도가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돼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봐. 여기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는 채권이 소멸하죠? 채권 소멸하면 여기 이제 1번이고, 1번. 여기 이제 여기 종된 권리, 주된 권리가 분리할 수 없다. 2번이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요, 뭐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소멸해. 이걸 뭐라 한다? 부종성이다. 이렇게. 이런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여기 보면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이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이 넘어간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3번이다. 이렇게. 그럼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봐봐. 항상 이렇게 보죠. 봐. 지역권은 뭐야?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다시 읽어. 지역권은 요역자 분리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럼 이거 시험에 나온 건 딱 네 가지예요. 알겠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같이 읽으면 되죠? 그 다음에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요역지에 대한 경매는? 요역지에 대해서 경락을 하죠? 경락? 요역지가 경매가 되죠? 경매? 경매가 되면요. 뭐 없이요? 지역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뭐 한다? 취득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주된 권리가 경매가 되죠? 종된 권리도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경락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네 가지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러니까요. 이 네 가지만 여러분 알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64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8번. 지역권은 이래 됐죠? 지역권은 뭐 하지 않는다? 가운데 줄고. 점유할 권능이 없으면 거기 줄고. 점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9번은요. 승역지의 소유자는 맨 끝에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 아까 위기 얘기했죠? 위기는 뭐라고 그랬죠?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다? 비용 부담 의무를 면한다. 또 위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 소멸한다.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조금만 써놨죠? 위기에 의해서 맨 끝에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렇게 돼 있나요? 오케이. 자, 2번 봐봐요. 지역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권은 뭐다? 독립한 물권이다. 2번요. 요역지는 일필지 토지. 반드시 중요해. 거기 2번 중요해요. 시험 잘 나와. 승역지는요. 일필의 토지 일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요. 일필의 토지 일필요가 없다. 거기 줄고 써. 승역지에는 수개의 지역권이 설정 가능. 승역지에는 수개의 지역권이 설정 가능. 수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수개의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했는데 어디지? 아, 3번이요. 지역권은요, 뭐 할 수 있다? 용구무한. 용구무한의 지역권을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그럼요, 거기다 써요. 용구무한 줄고요. 용구무한. 거기다 써 지상권도 마찬가지. 지상권도 용구무한으로 가능해요. 자, 그러면 4번이요.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 위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지역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다른 국가하고 시험 뭐라고 되냐?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럼 틀려. 토지 소유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알겠죠? 임차인도 지역권을 말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자, 5번은요. 두 번째 줄 보면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없어도 지역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전 등기 없어도 그 말이 중요해.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여러분요, 이건 공식부터 배웠죠? 여러분 봐봐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역권을 설정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역지 소유자고 갑하고 을하고 합의에 의해서 여기 승역지 있죠? 승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해요. 그러면 요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갑의 토지를 위해서 을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 보면은 승역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갑구가 넘어가 을구가 넘어가 을 갑구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갑구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등기부 을구도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요 갑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소유권은요 넘겨받아 소유 등기부를 딱 봤더니 을구에 뭐라고 돼 있어? 이 땅을 위해서 다른 땅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요 그 권리를 그대로 뭐 하면 돼?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역권을 이전할 때는 별도로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다 이전할 때는 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유일하게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지역권이다. 그래서 지역권이 이전될 때는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났단 말이죠. 자, 요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죠. 아주 중요해. 우리가 여러분요 지역권이라는 문제가 딱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지문이 한 개에서 두 개가 안 뜨면 그 지역권은요 그날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떠. 일단 약방이 감춰야 옳은 걸 뜰 수도 있고 틀린 걸 뜰 수도 있고 일단 무조건 떠. 아시겠죠? 1번 공유자 한 사람이 1인 취득 동그라미 한 사람이 취득이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자 2번이요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이다. 1인 동그라미 소멸시효. 소멸은 뭐죠? 나쁜 거죠. 소멸을 중단시켜. 좋아 나빠. 좋은 거잖아요. 소멸을 중단시켜. 우리 봐봐. 소멸을 중단시켜. 이건희 봐봐. 삼성 이건희.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일반인 같으면 다 죽었겠죠? 지금 죽는 것이 지금 연장돼 있죠.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아있으니까 가족 입장에서는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죽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을 중단시키는 것은 좋은 거니까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된다? 중단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취득을 중단시켰잖아요. 취득 20년이 되면 권리를 취득하는데 취득을 중단시켜버렸어. 그러면 다시 또 20년이 흘려야 돼.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취득을 중단시키면 어떻게 되죠?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무슨 말이다? 모두가 취득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줄고요 지역권의 취득 기간의 중단 거기까지 줄고 거기 줄고었어요. 맨 앞에 3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 거기 취득 기간의 중단 줄 것이고 같은 것으로 뭐냐 써 소멸시효 소멸 지역권에 대해서 20년에 소멸시효 걸리죠. 소멸시효는 한 사람이 소멸돼야 돼 전원이 소멸돼야 돼 전원이 소멸돼야 된다. 전원 알죠? 똑같아. 모든 공유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소멸의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취득을 중단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나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4번은요. 1인. 한 사람은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나중에는 봐봐요. 여기 이제 요역지죠? 요역지고요. 여기 뭐가 있다? 승역지죠? 이렇게 승역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통행 지역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도요. 여기 지금 승역 요역지죠. 여기 뭐죠? 승역지죠. 승역지요. 여기 이렇게 통행 지역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이렇게 있어 지금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이 상태에서 요역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갑하고 A하고 이렇게 분할이 돼. 요역지가 분할이 돼. 그럼 어떻게 한다? 각자는 자기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통행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이거 우리가요.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가 분할되죠. 분할된 각자의 토지 소유자는 자기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승역지의 통행지역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요. 승역지가 분할이 됐어요. 을하고 삐로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역지 소유자는 분할된 각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분할돼 그래야지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는 분할된 각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각각의 분할받은 각각의 토지 소유자는 자기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승역지에 설정된 통행지역권을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알겠죠? 관계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이 설정되고 난 후에 요역지가 분할되는 승역지가 분할되는 관계없이 여전히 지역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지역권의 취득시효죠. 그러면 취득시효는 뭐다? 첫 번째요. 1번 요역지 소유자 너무 중요해. 승역지상 중요해. 통로 개설
딱 이 세 마디가 중요해.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다가? 승역지에다가. 뭐를 해야 돼? 통록에서.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 2번 봐봐. 자기 토지가 뭐요? 아까 우리 어느 토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하라고 그랬어? 승역지. 그런데 여러분 자기 토지에 통로를 개설했다는 것은 누구 토지에 통로를 개설했다? 자기 토지 요역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번은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 안 했네. 그럼 결국 누가 개설했다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했단 말이죠. 누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겠죠. 어디에다가? 승역지 상에. 이렇게요. 4번은요. 뭐가 없어요? 통로 개설 없이. 통로 개설 안 했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딱. 그러니까 1번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상에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토지의 불법 점유자 있죠. 여기 봐봐요. 이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요역지의 토지의 불법 점유자. 불법 점유는 세 가지가 안 돼. 줄고 주위 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돼? 유치권이 안 돼. 세 번째 뭐가 안 돼? 통행 지역권 세 가지가 안 돼. 주위 토지 통행권, 유치권, 그 다음에 통행 지역권 세 가지가 안 돼.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 세 가지가 안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해. 4번 동그라미. 4번 조명. 제목. 통행 지역권에 시효취득이라고 돼 있나요? 돼 있어? 거기 봐. 거기다가 맨 끝에 보면 약간의 그 만주볼판이 있죠? 조그만 글씨 옆에. 봐봐. 여기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무상원칙이에요. 무상. 그러면 통행 지역권은요? 통행 지역권은 뭐가 된다? 통행 지역권은 유상이 원칙이에요. 유상.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라고. 통행 지역권은 뭐라고? 유상. 분묘기권은 뭐라고? 무상. 둘 다 취득시켜인데. 그래서 하나는 무상, 하나는 유상.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러면 잠깐 쉬었다 다시 할까요?